Nice game to eat. Yeah. 내 맘대로 세상 읽기. 켜만? 예. 낙개모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엠로그 둘이서. 네. 네. 건자의 귀환이라고 하죠. 네. 아. 그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누다. 한번. 저희가 시청자 800명과 회의를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까 거 계신 분들이 여기도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다 명박이 때문이에요. 왜? 이명박 때문에. 이명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1300명 맞대요. 아 진짜? 그리고 여러분 다운로드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바로 받았다가 취소하는 건 상관없어요. 받은 일단 눌러주세요. 네, 지금 하셔야 돼. 지금 보면서 괜찮아요. 지금이니? 국정원이야? 조작질이야? 어? 여론을 조작하려 그래? 찾아봐요. 내가 댓글 달아야겠다. 찾아봐요. 아... 추천 내가 막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자 오늘 낙경공화국은 네.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날씨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날씨가 모든 이슈를 덮는다라는 느낌이랄까요? 날씨도 새누리당이에요. 와 날씨 날씨가 새누리당이에요. 우르르 쾅쾅. 네. 날씨가 장마 끝났다 그러더니 막 끝나게 뭘 끝나? 완전히 무슨 뭐 천둥 번개 막 난리도 아니더만. 천둥 번개가 치는데 네. 벼락은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오늘 벼락 쳤어요. 그러니까 쿠구구궁 이거 말고 빡 하고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쳤어요. 그것도 그게 보통 이제 번쩍하는 거랑 소리 들리는 그 사이 텀으로 얼마나 멀리서 들리나 뭐 이거 알잖아요. 근데 바로 요 코앞에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옥상에 네. KT 뭐 이런 거 낙뢰 맞아가지고 다 복구하고 있대. 우리는 우리 거는 지금 안 나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다행이다. NLB 와 큰일 날 날인데. 큰일 날 뻔했어. 오. 근데 사실 뭐 근데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말고 이제 뭐 KBS, MBC 이런데 물론 피레침이 다 이렇게 준비가 다 방비가 돼 있겠지만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진 나서 방송 무너졌어. 방송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역대? 모르죠 그거야. 근데 있었으면 분명 알았을 텐데.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네. 자그마한 무슨 라디오 방송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야. 토네이도 한번 들어오면 방송 못 하겠죠. 뭐. 걔네 토네이도 하면 뭐 건물 다 날려버리잖아. 그쵸. 그리고 네. 보니까 캘리포니아 같은데 집이 높게 안 짓고 벽돌 건물 잘 안 짓거든요. 다 나무로 지어요. 그게 이유가 지진이 자주 나서 나무는 살짝 틀어져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콘크리트는 균열가고 이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은 나무로 좀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높이 안 짓는 이유는 땅이 넓어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굳이 높게 지을 이유가 없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식당 하나가 이마트만한데 넓이가 그 옆에 주차장도 식당 전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만큼 떨어져서 다른 식당을 또 지어요. 근데 다 거의 공터야. 그러니까 땅이 보면은 진짜 넓어요. 대도시 땅값이 비싼 데만 고층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 좀만 더 가면 내가 그 미국을 이렇게 비행기 이제 내릴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한국을 호떡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꾹 누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어디든지 다 높여줄 수밖에 없어. 땅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우당우당 살아야 되니까 네. 지울 수밖에 없어. 근데 미국은 이렇게 보는데 오 미국이다 이러는데 호떡 누르는 걸로 쭉 눌러서 한국을 아, 그 다 단층이야 다. 캘리포니아에 내리셨죠? 좋은데? 캘리포니아에 내리면 호떡 누르잖아요. 색감도 좀 비슷해요. 한국은 약간 푸릇푸릇한데 거기는 이렇게 이집트에 내리는 건지 그 뭐 약간 그런 중동 지역에 내리는 것처럼 약간 사막이니까 다 약간 황토색 색감도 좀 호떡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중국은 또 고층 건물이 많아요. 중국도 상해 뭐 이쪽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도시 아닌데도 아 그래요? 왜 고층 건물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시아 아닐까요?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인들의 인간성 막 이러면서 뭐
차에 어린아이가 두 살 배기 애가 치여서 하반신이 잘렸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간성이 뭐 어떻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교훈이 있대요. 남의 일에 쉽게 손을 대면 내가 그만큼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것도 좀 있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청력이 있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사는 거지. 땅은 넓은데.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보면은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수도 있고, 굉장히 넓은 땅에 그 기본적으로 가깝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가깝대 차 타고 45분인 거리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 우리가 가깝다는 거는 걸어서 뭐 10분 뭐 이 정도 가깝다 그러지, 차 타고 45분 거리를 가깝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저기라니까요. 그 공무원에 갔을 때 우리 가가지고 저기 폭포 보고,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오자 해서 에 그러고 차 타면서 들었어요. 얼마나 걸려요? 13시간이면 가. 차 타고 16시간인가 갔어요. 그 가서 가다가 뭐 빵도 사 먹고 바꿔서 운전도 하고. 그 여행이면 10시간 밑으로 운전하는 건 그냥 그러니까 갔다 온 거. 땅이 넓으니까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하루 안에 왔다 갔다 막 제주도까지 왕복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안 되니까, 그게 아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죠?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어지간하면 그냥 하루 일일 생활권 되게 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일 생활권. 이명박 대통령의 아 정주영 회장. 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정주영 회장의 어떤 뭐 그런 미니미 이렇게 한 거예요. 정정 회장이 그거였거든요. 다 해. 아니 대기하라. 해봤어? 어. 해봤어? 그러니까 뭐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성공시나 멋있는 말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안 맞는 말이거든요. 머리를 써서 다 계획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똥인지 된장인지, 이거 된장인 것 같습니다. 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밟아봤어? 먹어봤어? 먹어봐. 이거란 말이에요. 먹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아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온 신화가 뭐 바다를 막고 간척지를 메꾸고 막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아랫사람들 죽어나가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서부개척 시대 마인드네. 그래서 그렇게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실제로 떨어졌죠. 대통령 해봤어? 그러겠지.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대통령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어. 회장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봤어? 하는 거예요. 대통령 어, 안 되는구나. 애들 안 된다. 이런 거죠. 해보고. 어,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럼 말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일단 뭐 마인드가 좀 다르다. 네. 날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땅이 좀 어떻게 저기 돼서. 근데 사실 저희가 생활권도 회사 직장에서 뭐 한 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아 직장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불편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시간 안쪽이면은 와 진짜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쪽 동네는 아예 막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그냥 회사 자체도 막 속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회사들은 블리자드에서 이거 무빙워크 타고 다니죠? 이게 뭐지 이거? 통발 같은 거 이거? 네. 아예 회사 내 뭐 기숙사 같은 시설도 다 돼 있어야지 되고. 그렇죠. 많이 잘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좋다. 너무 넓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나쁜 점이 있을까요 넓으면? 그 저기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은 어? 조선은 뭐 땅덩어리 요만한 기름 너무 비싸다고. 석유값 비싸다고 한 3배 정도 하거든요. 근데 땅덩어리가 3배가 넓어요. 더 돼요. 그래서 기름값은 거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3시간 걸리면 똑같이 3시간 걸리는데 거기는 거리로 이빨이 밟아서 3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기름값 비슷해요. 아무튼 땅 넓은 거는 항상 부럽더라고요. 뭐 자주 가는 거, 외국에 자주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중국이 저는 그렇게 부러워요. 중국이요? 네.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는 정말.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쵸. 내가 중국인이라면 전대하에 아. 거기는 땅도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뭘 해서 한 요만큼만 성공하잖아요.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없죠. 거기는 없죠, 없죠. 그냥 우리 한 업계에서 한 12회 그래도 한국에서 힘들어 그러니 한국에서 엄청 잘 되는 회사보다 잘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아 저기는 진짜 기회의 땅. 중국은 진짜 기회. 근데 이제 워낙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네. 그런 뭐 공안도 엮어야 되고 공산당하고도 엮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그 관시라잖아. 네. 중국은 관계가 어느 한 고리에서라도 삐끗하면 뭔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외국인들이 외국 회사들이 길을 펴기는 좀 어렵다. 진짜 큰 회사들이 아니면. 그리고 그렇게 보면 사실 미국 같은 데도 인구수가 받쳐주니까. 그렇죠. 각 주에서 그냥 주가 아니고 내 동네에서 그냥 노래 어느 정도 하고 기타 좀 쳐서 네. 나는 별로 딴 거 꿈 없고 이 정도 소소하게 사는 게 좋으면 그것만 해도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렇죠. 막 완전 막 지질 궁상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인구가 뒷받침돼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인구가 있어야지 돼요. 진짜 저희가 나이스캠팀 원래 워3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저희랑 비슷하게 출발한 네오TV라는 인터넷 방송이 있거든요. 네. 엄청 커졌어 지금. 그때 되게 못했단 말이에요. 아우 우리가 중국에서 워3를 했으면 걔네보다 훨씬 잘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든 어쨌든 이렇게 뭔가 노출돼서 사람들한테 노출돼서 그걸로 이제 뭔가 수익이 생겨나는 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장벽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만약에 나이스 게임 TV를 했으면 미국 사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호주에서 했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죠. 한국어 쓰는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요만큼 5천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벽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희한하죠. 어떻게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한중일 다 다르고. 그게 다 다르잖아. 네. 문자도 완전히 다르고. 그죠. 뭐 어쨌든 서양 쪽 유럽 쪽은 알파벳으로 다 이렇게 번영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한중일이 그 문자랑 말이 전혀 다 다르다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잘 싸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네. 그나마 일본어랑 한국어는 어순이 같으니까 배우긴 좀 편해요. 좀 비슷한 거 많던데. 많이 편해요. 네. 일단 영어나 중국어는 머릿속을 한번 거쳐서 나와야 되거든요. 어순이 다르니까. 일본어는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은 단어를 기억하면서 말을 하면은 다 말이 그렇죠. 문맥이 다 맞으니까 네. 엄청 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를 의무교육을 일본어를 가르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어를 다 잘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가르치더라고요. 제2외국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렸을 때 아예 그냥 초등학생들 영어 가르치듯이 초등학교 때 일본어 가르치는 거예요. 쉬워요. 아주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일본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회화는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만화책 보면서 배웠어요. 일본어. 예. 네. 어렵지 않아. 따로 안 배우고. 그러니까 몇 가지 그 문법상 변형 불규칙 뭐 이런 것들만 외우면 거의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어는 네. 동영상으로 많이 배워. 저도 인강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그렇죠? 훌륭한 여교사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여선생님들 네. 여교수와 제자 뭐 이런 거 그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앞에 찾아와 주신 방청객분들도 순간순간 친일 행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런 게잖아요. 네. 머릿속으론 반일 반일 손은 친일 몸은 친일 네. 이중적인 사람들 네. 알아듣는 사람은 선비가 아니니까 욕할 자격이 몰라요. 없습니다. 몰라요. 자, 잡 얘기가 좀 길었고 이거 뭐죠? 여성가족부 SNS에 여가부 현장간 조윤선 이름으로 여성 전용 거리를 만들겠다고 올라왔어요. 사진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조윤선 저 진짜 본인이 쓴 거 현 장관이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페이스북이랑 여기저기 많이 돌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성추행범 강도 변태 등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칸막이 네. 설치하겠다. 네. 남자가 들어오면 30만 원 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윤선을 사칭한 가짜 네. 계정이라 이거 가짜라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네. 에이 저건 가짜겠지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성부가 워낙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네. 또 뻘짓하는구나. 그럴 수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그 상황이 진짜 아이러니한 거고. 그렇죠. 이게 당연히 뻥이라고 느껴야 돼요. 말이 됩니까?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짓이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거급 사실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요거 좀 알려주시죠. 그 성인 인증 유료. 네. 예, 유료 성인 인증. 요게 요런 이제 웹하드들의 성인 카테고리를 이용하려면 성인 인증을 보통 해야 되는데 ARS를 이용해서 네. 전화 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 자체가 그 청소년 유해 매체를 제공하는 경우에 6가지에서 7가지 인증 방식 뭐 아이핀이나 핸드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만 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면 그 휴대폰 전송이나 아니면 아이핀으로 하면 건당 10원에서 50원을 업체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웹하드에서. 네. 근데 그거를 해라라고 하니까 우린 내기 싫어. 추가 비용 발생하는 거니까 싫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일단은 사용자들이 돈을 부과가 낼 수 있게 사용자들에게 넘기는 ARS 인증. 네, 오직 그거 하나만 이제 사용자들이 부과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ARS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이제 뭐 이거 하지 말아라, 딴 것도 써라 이렇게 못 한대요. 그 이유가 그 청소년 보호법 17조에 6가지에서 7가지 방법 중에 하나 이상 재택, 예, 재택하면 된다. 예. 그래서 업체들은 당연히 우리가 돈 안 내는 ARS. 당연하죠. 이게 거기다가 보면 보통 그 성인 인증을 하면 네. 지금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로그아웃하면 다시 성인 인증 또 해라는 거야. 또 하는 거예요? 어제 성인 인증 했는데 오늘 또 하라는 거예요. 50원. 그건 아니지. 50원? 50원. 아니. 편의점에서 우리 집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네. 편의점 알바한테다 여기 옆집 사는데 인증을 보여주고 그렇죠. 담배를 한 갑 샀어요. 네. 내일 또 보여달라는 알바는 없단 말이야. 올 때마다 오늘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제는 미성년 아니었지만 오늘은 10분 미성년. 뒤에 또 가서 한 갑 더 주세요 해도 또 보여달라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내가 성인증 했잖아. 네. 또 하래. 로그아웃 했다 다시 하면 또 하래. 컴퓨터는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네. 다 장치가 있는데 그거 자체도 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사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이득이 어디로 가는데 ARS 이거 해서 누구한테 주는 건데 이 여가부가 뭐 이렇게 또이또이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도 뭐 휴대폰 인증이나 이런 성인 인증 자체를 하는 것이 건당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의무하고 매번 하게 바꿔놓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요. 그동안에도 어쨌든 성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업체들이 비용 대면서 휴대폰 인증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한 번 하면은 어느 정도 쭉 할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매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냄새가 나는 거죠. 왜? 갑자기 사고 싶은 백이 생겼거나 화분이 생겼거나 바꾸고 싶은 화분이 생겼나? 어,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왔어요. 나라 돈으로 저기 남아공 같은 데로. 근데 거기에 진짜 마음에 드는 선인장이 있는 거야. 그냥 6천만 원 정도 하는 거지. 아무튼 여성가족부가 하는 짓마다 예쁜 게 없어요. 사실 이 아까 위에 했던 그 여성 전용 거리랑 그 성인 콘텐츠 ALS 매번 확인 이런 게 제가 봤을 땐 이거 두 개 중에 누구 뭐가 가짜게라고 골라봐. 그러면 사람들이 난 뭘 고를지 잘 모르겠어. 그러네. 야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가짜거든? 골라봐. 그럼 뭐 고를래요 여러분? 참. 그래서 사실 이런 여성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폐지 집회가
이제 사진 자료가 있어요. 여성부 폐지 집회가 2013년 3월 아 8월 10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네. 아. 여성부 가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몇 시? 서울시 중구 청계천호 8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위원회하고 남성연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해서 제가 남성연대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왜 들어갔냐면 제가 여기 가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가서 인증샷 찍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만 개 이상 되면 또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려고 저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 인원 명단 시간 그다음에 구체적인 활동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취소됐대요. 헐. 그래서 이제 취소됐다고요? 인가를 안 해준 거죠. 아 하긴. 그래서 참여 인원의 신상 정보의 명확한 신고, 그다음에 장소와 신고. 아니 참여 인원의 신상 정보를 신고를 해야지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주 참여 인원, 그러니까. 뭐 주참여인원의 어떤 신상 정보 그게 있어야 인가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집회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닌가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참여 인원의 신상 정보를 다 밝혀야지만 허가를 해주나? 주최 측에서 확실한 뭐 주최 측의 신원 아닐까요? 그렇겠지. 네. 주최 측의 신원과 대략 몇 명 정도 모일 거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을 다 적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몇 명 모일지. 만 명 이렇게 했는데 5만 명 모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집회는 하지 마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집회 주최 측이 멍청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딱 보고 준비를 못한 거죠. 몇 시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집회는 어떻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인터넷에 글만 써놓고 자 집회합니다라고 하면 집회가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이거는 양식이나 요령만 있으면 집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주최 측이 남성연대죠. 네, 남성연대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 단체가 그런 것도 리서칭 안 하고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할 거면 나는 분명히 갔었거든 여기. 예. 네. 이거는 주최 측 자체가 준비를 못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저희가 됐지만 그 공식적으로는 무한 연기가 됐지만 네. 사회적으로는 여성부에 대한 폐지 여론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 거죠. 필요가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들을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성가족부니까 지금 왜 삽질 눈을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부 왜 삽질하냐면 조직이 커요 여성가족부가. 네. 근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네. 여성들의 권리 권익을 위해서 많은 정책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성뿐 아니라 뭐 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남녀 거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다 됐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도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리수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자꾸 나오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까지 왔는데 여성을 더 이상 보호한다는 게 이제 역차별로 가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그래서 이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좀 받았던 것은 물론 뭐 몇 가지 어록들 이런 부분들에만 뭐 지지를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남자의 역차별이 지금 오히려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살아남고 못 살아남고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의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한 가지로 올라가는 게 뭐 보수 진보 왼쪽 오른쪽 결국에는 흘러갈 방향은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빨리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게 그냥 흘러가면서 바뀌도록 그냥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해주는 그 역효과들을 커버해주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알아서 공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조금 급진적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서는 굳이 뭔가 손을 더 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막 더 빨리 뭔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막 이런 그 요소들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가부가 어떤 여성의 권익보다는
청소년과 가족적으로 포커싱을 바꿨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는 할 게 이제 더 이상 그다지 없다. 없으니까.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오바들인 거죠. 그야말로 이제 남자에 대한 역차별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청소년과 가족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노래에서 술 담배 나오면 무조건 19금. 아니 맞아. 언더 마이 스킨 19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저 짓이라고 표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저는 진짜 걱정인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되고 없애야 되는데 이 저기 누구야 윤선이 누나 같은 여기 일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네. 윤선이 누나는 이뻐요. 윤선이 누나 이뻐요. 예뻐요. 네, 괜찮은데 네. 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직장